상시 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용도 구분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용도 구분 테이블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용도 구분 테이블의 용도 코드 필드는 AA- 그 다음에 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영문 대문자 2개 하고요. 기호 1개와 숫자 3글자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도 구분 테이블의 용도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오셔서 입력 마스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영문 대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산자 기호를 이용하셔서 크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영문자 입력은 영어와 한글만 입력할 수 있는 필수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L자를 두 글자 하나, 둘 입력합니다. 하이픈 입력하시고 숫자 입력은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을 3개 입력하시고요. 세미콜론 입력하신 다음에 중간에 있는 하이픈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용도 구분 테이블에 위쪽에 올라가셔서 용도 지역을 선택하신 다음 빈 문자일이 허용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오셔서 빈 문자일 허용이 현재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 구분에 대해서 테이블 완성하는 입력 마스크와 빈 문자일 허용에 대해서 작성하셨다면 용도 구분 테이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지식산업센터 현황 테이블의 명칭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명칭을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에 오셔서 아래쪽에서 첫 번째 중복 불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현재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복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시면 예 중복 가능,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시면 예 중복 불가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황 테이블 안에서요. 사용 승인일을 선택하시고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아래쪽에 오셔서 기본값에다가 오늘 날짜가 입력될 수 있도록 데이터 함수를 입력하셔서 DATE 가로 열고 닫고 함수 이름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현황 테이블에서요. 착공일자 필드는 허가일자 필드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테이블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테이블 디자인 탭에 가셔서 속성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속성 시트에 오셔서 우리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허가일자는 작거나 같다, 착공일자보다. 그래서 착공일자가 허가일자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테이블 속성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성 시트 작성하셨으면 닫기, 지식산업센터 현황도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항의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가져오기 및 연결에 새 데이터 원본에서 파일에서 데이터를 파일을 가져오실 건데요. 추가 지식산업센터라고 엑셀 파일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데이터에 새 데이터 원본에 파일에서 엑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가져오실 데이터 위치를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자료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지식산업센터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하시고요. 네, 그 다음 가져오셨으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첫 번째 스프레드시트 가져오기 마법사에 첫 번째 행에 머리글 있음이라는 옵션을 체크하시고요. 문제 옵션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 누르시고요. 특정 필드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에. 그럼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기본키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키 없음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신 다음 가져오신 데이터는 추가 지식산업센터라고 입력합니다. 추가 지식산업센터라고 입력하시고 마침을 누르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면 왼쪽 개체 테이블에 추가 지식산업센터라는 테이블이 하나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관계 설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시면 관계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현재 용도 구분과 지식산업센터 현황과 분양 구분이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현황의 시군 코드는 시군 구분 테이블에 그러면 하나의 테이블 가져올까요? 관계 디자인 탭에 가셔서 테이블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테이블에 시군 구분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화면에 추가해 주시고요. 시군 구분 테이블에 시군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군 코드를 지식산업센터 현황에 시군 코드에 드래그 하셔서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할 건데요. 문제에서 참조 무결성 이 유지되도록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하시고요. 변경되면 값도 변경되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하시고요. 삭제할 수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 클릭하셔서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으면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겠습니다. 문제 1번에 DB구축 세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 폼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역별 지식산업센터라는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문제입니다. 폼이 로드될 때 하이폼 컨트롤에는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폼의 경계 라인을 선택하시고요. 속성 시트를 클릭하셔서 기타 탭에 가셔갖고요. 하이폼 컨트롤에는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탭 정지에다가 현재 예 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MB 시군명 컨트롤에는 CMB 시군명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되도록 탭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폼 머리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콤보 상자 선택하니까 CMB 시군명이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타 탭에 오셔서 탭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의 포커스가 이동될 수 있도록 인덱스를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탭 인덱스를 0으로 설정. 그럼 첫 번째 기타 탭을 이용하셔서 탭 정지와 탭 인덱스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하이폼 안쪽에 있는 본문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형식 탭에 오셔서 테두리 스타일을 현재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테두리 스타일을 문제에서 투명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명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이폼의 본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직 세로 막대에서 본문을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클릭하신 다음 속성 시트를 이용하셔서 테두리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하이폼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가 선택했더니 txt 총층수라고 되어 있고요.
지하층수. 지하층수는 이제 오른쪽이 한 글자고요. 지상층수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컨트롤 음번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TXT 총층수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음번에다가 작성을 하실 건데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지하층수의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올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상층수의 합계를 더해가지고 합계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이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RIGHT라고 입력하시고요. 지하 층수의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가져온 다음에 더하기, 우리는 지상 층수를 더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컨트롤 1번 설정하셨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현재 작업한 내용 일단 첫 번째 폼을 완성하는 문제 세 문항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일단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를게요. 한 번에 다 작성하신다면 확인해 볼게요. 예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면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황이라는 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본문 영역에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본문을 선택하시고 서식 탭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을 찾을 수 있고요. 새로운 규칙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라고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오셔서 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사용 승인일이 2023년 이상인 경우에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의 배경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함수는 이열 함수를 이용하셔서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사용 승인일에 가서 필드에 가서 연도를 추출한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2023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배경 색깔을 우리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노란색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현황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하셨던 첫 번째 문제 1번에 지역별 지식산업센터 현황 폼을 지식산업센터 폼을 더블 클릭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이렇게 조건부 서식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첫 번째 지역의 커서가 가 있고 그다음 본문의 하이폼의 본문에 테두리 스타일 투명으로 작업한 내용과 총층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산 현황 보고서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여는 자산 현황 출력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매크로 클릭하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고 보고서의 이름을 자산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조건이 있는데요. 시군명 필드의 값이요. 시군명 필드의 값이 CMB 시군명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표시할 수 있도록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조건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시군명이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 현재 작업하는 폼에 가셔서 모든 폼에 지식산업센터라고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지식산업센터라고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CMB 시군명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지식산업센터의 CMB 시군명 콤보 상자에 있는 값과 시군명이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매크로 조건도 작성하셨고요. 현재 작성하신 매크로를 자산 현황 출력이라고 저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장을 클릭하셔서 자산
현황 출력이라고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자산 현황 출력 입력하고 나서 확인 버튼, 매크로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지역별 지식산업센터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보고서 출력을 선택하시면 이름은 CMB 보고서 출력이라고 확인되시고요. 보고서 출력 단추를 클릭하면 우린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하면 조금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자산 현황 출력 매크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저장해 주시면 현재 작업한 내용 매크로 만들고 연결 작업까지 하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매 출력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 개체에 자산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시군명 머리글, 시군명 머리글 영역에서 시군명 머리글을 선택하시고요. 머리글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속성 시트에 오셔서 우리는 형식에 오셔서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겠다라고 하면요. 형식의 반복 실행 구역에서 현재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 예로 바꿔주시고요. 다음 시군명이 변경되면 매 구역 전에 페이지도 변경될 수 있도록 페이지 바꿈에 오셔서 구역 전에 바꿀 수 있도록 구역 전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본문 영역에서요. 본문 영역에서 시군명과 그 다음에 분양 형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분양 형태에서 시군명과 분양 형태의 필드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경우에는 형식에 오셔서 중복된 내용이 있다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경우에는 중복된 내용은 표시되지 않겠습니다. 라면 숨기기에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동일한 분양 형태,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이라고 있고요. 여기에 현재 시군명과 분양 형태로 정렬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동일한 분양 형태에서 정렬을 추가하시고 명칭을 선택하신 다음 명칭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될 수 있도록 정렬을 추가하세요. 추가 작업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문에 오셔서 TXT 순번을 선택하시고요. 본문에 TXT 순번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오셔서 그룹별로 일련 번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원본에다가는 등호 입력하시고 숫자 1, 1부터 시작을 하되 그룹별로 일련 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머리글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니까 txt 데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제시된 그림과 같이 날짜를 표시 예제와 같이 날짜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처리해 주시고요. 형식 탭에 오셔서요. 문제 나와 있는 형식과 같이 표시하고자 합니다. 형식에서 날짜가 연, 월, 일, 연도가 두 자리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형식에서 보통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작성하신 내용은 왼쪽 상단에 저장 한번 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하셨을 때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와 자산 현황 보고서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 완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황 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안쪽에 TXT 사용 승인일을 선택하시고요. 본문에 TXT 사용 승인일을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을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상자를 출력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폼에 사용 승인일을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상자를 표시할 거니까요. 일단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메시지 박스라고 입력하시고요. 표시된 문구를 보니까요. 허가 1, 네, 제 컴퓨터가 한 글자씩 입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허가 1자. 그 다음에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시고 콜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데요. 사용 승인일 필드의 아이디를 찾아서 허가 일자가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 일자를 표시할 건데 현재 아이디가 TXT 아이디와 그 다음에 현재 필드의 아이디가 동일하다면 찾아가지고 허가 일자를 메시지 상자에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d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dlookup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d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허가 일자를 표시할 겁니다. 허가 일자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한글은 한 글자씩 허가 일자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허가일자 필드에 자료를 가져와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느 테이블에 가서 가져오실 거냐면요. 지식산업센터 현황 테이블에 가서 왼쪽 화면에 지식산업센터 현황 테이블에 가서 허가일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요. 약간의 제 컴퓨터에 좀 버그가 있어서 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현황 테이블에 가서 허가일자를 가져올 건데 조건은 있습니다. 조건은 TXT 아이디가 지식산업센터 현황의 아이디 필드와 동일하다는 조건에 일치한 TXT 아이디가 같습니까? 아이디 필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허가일자를 가져왔으면 그 뒤에다가 뭐뭐입니다 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입니다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메시지 상자 표시하는 내용이니까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사용 승인일에서 클릭하면 클릭이라고 하니까 클릭 한 번만 하시면 현재 선택하셨던 사용 승인일에 허가일자는 며칠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현황의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의 처리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처리기능 구현의 첫 번째 쿼리 문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시고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지식산업센터 현황 테이블과 시군 구분 테이블을 이용해서요. 지상층수와 지하층수의 평균을 조회하는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요한 필드를 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시군명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층수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현황 테이블에 가셔서 지상층수를 가져올 거고요. 이 값에 대해서 요약을 눌러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단 표시하실 필드의 이름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지상층수 평균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다음은 지하층수 평균을 표시할 건데요. 지하층수는 우리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테이블을 잠깐 더블 클릭해 볼게요.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면 지하층수는 이렇게 B1, B3, B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져와서 그 값의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하층수를 더블 클릭하되 우리는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가지고 와서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평균을 구하겠다. AVG. 그 다음 오른쪽에 한 글자 라이트 함수 입력하시고 한 글자 라이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G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고요. 현재 내용은 함수를 이용해서 식 형식으로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식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일단 여기까지 작성하신 다음에요.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지하층수 평균이 소수 이하 자릿수가 많이 표시되죠. 그 다음에 지상층수, 지하층수도 마찬가지고요. 지하층수 평균이란 필드명도 좀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에 가시고요. 아까 식을 이용해서 작성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하 층수 평균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 지상과 지하는 속성 시트에 오셔서 형식에 오셔서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지하층수도 형식에 오셔서 표준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시면 문제 제시된 고양시부터 의정부시까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는 시, 군별, 지상, 지하, 층수, 평균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쿼리를 작성할 건데요. 크로스탭 쿼리를 작성하는 거고 테이블은 세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크로스탭 쿼리를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만들기 가시고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이 세 개 테이블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현황과 더블클릭, 시군 구분과 분양 구분을 선택하셔서 더블클릭합니다. 다음은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드를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시군별 분양 형태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해당한 시군명을 시군 구분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분양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양 구분에 가셔서 분양 형태를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은 개수를 조회할 건데요. 개수는 분양 형태의 개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양 형태 개수는 ID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D 필드를 한번 추가하시고요. 총 합계로 표시할 거고 또 각각의 값으로 표시할 거라서 ID를 한번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제는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크로스탭 시군명은 행에다가 표시할 거고요. 분양 형태는 열머리글로 표시할 거고요. 첫 번째 아이디는 행머리글로 표시할 건데 우리는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개수를 선택하시고 앞에다가 총합계라고 수정을 할게요. 필드명. 다음은 아이디는 값을 표시할 거고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시군명 고양시부터 의정시까지 총합계와 분양부터 자가 임대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문제에서요. 분양 형태별 개수의 합계가 없는 곳에는 개수의 합계가 없는 곳에는 동그라미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IF와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값에 들어가 있는 아이디를 살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IF라고 입력하시고요. if 만약에요. 개수를 구했습니다.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아이디의 개수를 구했는데 0보다 큽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아이디를 아이디 개수를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큰 따옴표 묶어서 미음 누른 다음에 한자키 동그라미 9번을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가로 닫습니다. 또한 이제는 개수가 아니라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셨잖아요. 식으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맞게 표시가 되는데 살짝 어떤 부분이 틀리냐. IIF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다 보니까요. 분양부터
자가임대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가 현재 제시된 그림과 다르게 왼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값에 있는 필드 커서 갖다 놓고 속성 시트에 오셔서 형식을 표준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결과를 보시면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는가, 네, 되어 있으시면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저장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 이름을 시, 군, 분양, 구분, 현황일입니다. 다시 한번 시군, 그 다음에 분양, 구분,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쿼리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쿼리를 작성할 거라서 만들기 가시고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지식산업센터 현황과 시군 구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드를 가져올 건데요. 시군명 필드 가져오시고요. 명칭을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총층수는 20층 이상인 이라는 조건을 이따 작성할 건데 지식산업센터만 표시할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층수는 지하층과 그 다음에 지상층의 합계를 이용해서 총층수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이 2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하층수와 지상층수는 표시 예와 같은 형태로 표시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층수부터 작성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총층수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지하층수의 한 글자를 가져온 값에다가 더하기 지상층수를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20층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2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른쪽에다가요. 오른쪽에다가 지하층수를 표시할 건데요. 지하층수는 우리 아까 지식산업센터 현황 테이블에 갔을 때 지하층수는 앞에 다 B가 붙어 있어요. B라는 글자를 찾아서 지하라고 표시하고 그리고 나서 층수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층이라고 붙여서 표시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지하 층수라고 표시할 필드명 입력했고요. 근데 한 칸에 스페이스가 있네요. 지하 층수 입력했고 문제에 나와 있는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요. 아까 지하 층수 필드에 가서 B라는 글자를 찾아서 지하라고 바꾸겠습니다. 라는 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리플레이스라고요. 리플레이스 입력하시고 우리는 지하 층수 필드에 가서요. 영어 B를 찾고요. B를 지하라고 표시할 거고요. 한 칸의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리플레이스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뒤에다가 층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지상층수를 볼게요. 지상층수는 지식산업센터 현황 테이블에 가보시면 지상층수는 그냥 숫자만 있습니다. 숫자만 있으니까 숫자 앞에와 뒤쪽에 지상과 층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층수는 앞에다가 지상이라고 한 칸 띄우시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하겠습니다. 지상층수를 연결하겠습니다. 다시 M% 연산자 이용해서 가져온 값 뒤에다가 층자를 붙여서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작성하신 내용 결과 보고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시군명, 수원시, 명칭, 그 다음에 총층수, 지하층수, 지상층수 문제 제시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었을까요?
네, 그러면 저장 버튼 클릭하셔서요. 현재 작성하신 내용은 20층 이상 조회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네 번째 쿼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준공 일자의 연도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고요. 분양 형태가 임대가 아닌 데이터만 조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져오실 내용은요. 지식산업센터 현황과 시군 구분과 용도 구분과 분양 구분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 시군명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명칭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용도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분양 형태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준공 연도는 준공 일자의 연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준공 일자의 필드를 가져오셔서 우리는 준공 연도라고 표시할 거고요. 연도니까 이열함수가 필요하겠네요. 준공일자의 연도를 구해서 준공연도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승인일을 더블클릭하셔서 필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일자 연도를 매개변수 입력받는다고 하니까 준공연도 아래다가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매개변수에 표시되어 있는 문구를 입력합니다. 연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 분양 형태가 임대가 아니냐고 되어 있습니다. 분양 형태에 오셔서 문제 나와 있는 not like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같지 않다 not 이라고 입력하시고 like 임대로 끝나는 데이터를 제외하겠습니다. 라고 not 부정을 입력했죠. 그래서 임대가 아닌 데이터만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작성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쿼리 디자인에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문제에서는 2023년에 대한 정보를 조회한 것 같습니다. 2023이라고 입력했더니 시군명부터 명칭, 용도, 지역, 분양 형태, 준공 연도,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이렇게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 되겠는데 2022년이었네요. 결과가 왜 다르지? 레코드 개수가 달라서 잘못 작성했나 봤습니다. 일단 저장 한번 할게요. 저장 버튼 누르셔서 연도, 별, 임대, 재해, 현황이라고 입력하고 다시 한번 연도별 임대 재현황 2022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전체 레코드 개수 9개 맞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쿼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지식산업센터 현황과 시군 구분 테이블을 이용해서요.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시군명을 조회하여 시군 구분 테이블의 기타 필드 값을 별 3개 넣는 거예요. 로 변경하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테이블은 시군 구분 테이블을 추가하시고요. 기타 필드에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기타 필드 추가하신 다음 쿼리 디자인에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업데이트 하실 내용은 한글자음의 미음을 누르시고 한자키 검정색 별 한번 다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두 번째 미음 누르고 한자키 세 개의 별을 입력하겠습니다. 세 개의 별을 표시할 건데요. 조건이 있죠.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시군명을 조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군 코드를 가져와서요. 지식산업센터에 가서 시군 코드가 있습니까? 라고 인과 하이 쿼리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라고 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어디에 가서 셀렉트 가져올 건데요. 시군 코드를 가져올 거예요. From 지식산업센터 현황 테이블에 가서 지식산업센터 현황 테이블에 가서 시군 코드가 있습니까? 해당된 데이터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쿼리를 작성하셨고요. 일단 저장 한번 할까요?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는
지식, 산업, 센터, 표시. 지식, 산업, 센터, 표시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일단 실행하시기 전에요. 시군 구분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시면 아, 제가 좀 미리 실습을 하느라고 작성이 좀 되어 있었네요. 네, 근데 이거 여러분 파일은 이거 다 작성이 안 돼 있으실 거고요. 쿼리 디자인에 가서 실행하시면 총 7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예 버튼 누르시면 시군 구분에 가시면 이렇게 별표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리 기능 구현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